가지 말아요, 형규 씨. 형규 씨 이해한다는 거, 보내줄 수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. 더 이상 초라해지기 싫어서 억지로 내 자신을 설득한 거예요. 지금 저 문을 나가면 끝이라고요? 그럼 난 형규 씨 보낼 수 없어요. 보내고 싶지 않아요. 형규 씨가 이런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도 보낼 수 없어요. 가지 말아요. 난 이미 혜란 씨한테 많은 상처를 줬는데 날 용서할 수가 있겠어? 용서하라고 하면 할게요. 얼마든지 할게요. 이게 정말 마지막이면 어떡해요? 우리 솔직해져요. 형규 씨도 분명 망설이고 있죠. 아직까지 날 사랑하고 있는 거죠. 혜란 씨, 가지 말아요. 나 형규 씨 보내고 싶지 않아요.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요. 제발 가지 말아요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.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노력할게요. 좋은 집안의 여자와 선분다는 거 믿을 수 없어요. 형규 씨 날 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가지 않겠다고, 내 옆에 있겠다고 말해줘요. 혜란 씨,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릴 수 있어요. 형규 씨만 내 옆에 있겠다고 하면 다 버릴 수 있다고요. 부탁해요. 가지 말아요. 나도 혜란 씨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. 하지만, 하지만. 일을 망칠 셈이야. 제발, 제발 혜란이 내버려둬. 어머니, 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.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. 어머니 생각하면 이래선 안 돼.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. 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면 우리 엄마가 살았을까. 혜란 씨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. 그렇다면 아버님을 용서하면 안 된다. 그렇게 못 박을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혜란 씨한테 가 있었어요. 이런 상태로는 혜란 씨하고 헤어져도 평생 해결 안 될 거예요.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니까 평생 그리워하면서 아파할 거예요. 나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무서워. 자네 할머님이 알고 당장이라도 쫓아오실 것 같아. 어머니, 나한테는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. 내가 정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.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니야. 제발, 제발 자네가 마음 독하게 먹어줘. 그게 우리 혜란이를 위하는 거야. 결국 나중에 제일 상처받을 사람은 우리 혜란이야. 그거 명심해줘. 어머니. 끝내기로 했으면 깨끗이 끝내. 그럴 수가 없어요, 엄마. 예, 혜란아. 더 이상 엄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요. 저 괜찮지 않아요. 형규 씨 불러줘요. 형규 씨 왜 그냥 가게 뒀어요? 너 싫다고 돌아선 사람이야. 아니에요.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. 제가 형규 씨 포기할 수가 없어요. 형규 씨 만나야 돼요. 이제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. 하란아, 하란아, 이러면 안 돼. 어? 제발 부탁이다.
엄마는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. 형규 씨 만나게 해주세요. 그냥 가게 두면 안 돼요. 하잖아, 이러면 안 돼. 응? 형규하고 너하고는 인연이 아니야.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만 계속되는 거야. 그러니까 제발, 제발 이번 기회에 마음을 접자. 응? 엄마, 저 형규 씨랑 헤어질 수가 없어요.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. 너 정말 바보같이 왜 이래? 너 자존심도 없어?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형규 씨 만나야 돼요. 저 아직 형규 씨한테 대답 못 들었어요. 형규 씨한테 대답 듣기 전엔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럴 수가 없어요. 제가 언제 엄마한테 떼쓴 적 있어요? 저를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, 엄마. 자, 혜란아. 엄마, 형규 씨 이대로 보내면 안 돼요. 이게 정말 마지막이면 어떡해요. 관둬! 다른 대리기사 불러서 벌써 손님 가셨어. 형님, 사실은 그게요. 저기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죄송하게 됐습니다. 사람을 기만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. 난 그래도 자네를 친동생처럼 생각했어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? 실망하셨어요? 제 형님이 살아계셔서 실망하셨냐고요. 아니,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우리 형수님, 이제 형님하고 곧 이혼할 겁니다. 내가 지금 형수님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? 아니, 제 형님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지 제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통사정을 했겠습니까? 저 속인 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지만은 이해해 주세요. 죄송하게 됐습니다.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지. 아니,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요. 형수님 때문에요.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난 이해 못해.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. 안녕히 계십시오, 사장님. 혁씨,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혜란이 아버지라니요. 네? 이제 봤더니 순 사기꾼 아니야? 진짜